오우 상큼해. 동두대문에서 일할 때 있었던 썰은 없습니까? 양아치들을 많았다며요. 내가 19살 때 동대문에 들어갔거든. 그 당시에는 근데 서울에서 노는 애들이 다 왔지 동대문에. 동대문 거의 삥 뜨는 게 많았지.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애들 삥 뜯었지. 야 너 이거 사 X야 이거 4만원이야 사 이랬어 진짜로. 그리고 옛날에는 동대문 그 건물 자체가 깡패 거였어. 형님도 19살 때부터 문신하고 한가오 했지 않습니까? 난 해발의 패지. 나도 거기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어땠냐면은 옛날에 내가 거평프레야에서 일했어. 거평프레야. 지금 청대문 지금 없어졌거든요. APM과 쌍두마차를 이루고 그 당시에는 그냥 원톱이었지. 나 19살 때 딱 취직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. 처음 딱 들어갔던 가게 이름 OPO. 오피오라고 야간반에 들어갔어. 야간반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반 월급 70만원 형들이 일하는 걸 봤지. 어떻게 하냐 진짜로? 맨날 동대문 고조 알죠 여러분들. 쟤 좁아. 다 캄캄이 옷 입고 옷 입고 해. 애들 지나가잖아? 야 일로 와봐 이래요. 야 일로 와봐가 손님을 모시는 행동이야. 근데 거기서 유형이 있어. 동대문을 진짜 처음 와본 애들은 어? 네? 어 네. 오늘 뭐하러 왔냐? 옷 사러 왔죠. 얼마 갖고 왔어? 저 오늘 한 10만원 갖고 왔는데. 그래? 이 티 이거 하나랑 바지 이거 하나 사. 10만원 내놔. 어 저 이거 왜 주길래? 사라고. 진짜 이랬어요. 아니 이게 진짜야. 근데 팩트. 울면서 옷 가져가서 나가는 애들도 많았고. 그 다음 유형. 나는 동대문을 좀 몇 번 와봤어.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은 아 아니 괜찮아요 형 이러고 지나가는 애들 있어. 근데 그렇게 지나가도 야 일로 와보라고 그냥 지나가잖아. 야 이 X새끼야 뒤질래? 욕해요. 어 네? 말로 형이 부르잖아. 아 누가 옷 사랬어? 그냥 너 부른 거야. 계단으로 끌고 가요. 계단을 끌고 간 다음에 너 앉아봐. 이렇게 담배 피면서. 야 내가 뭐 옷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불렀는데 왜 쌩까고 지나가냐. 씨X놈아 이렇게 얘기 돼. 죄송합니다. 야 장난이야. 그래도 야 형이 불렀는데 그렇게 쌩까는 건 아니지 임마. 너 뭐 성비도 없냐? 너 뭐 오늘 왜 온 거야?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. 아 저 오늘 이번에 그 바다 놀러 갔는데 옷 좀 사려고 왔어요. 그래? 뭐 사려고? 그냥 뭐 해수욕 즐기러. 야 형네 사람 봐봐 그래도 임마. 한번 보고 가. 다 똑같아 임마. 거기서 어떻게 거절해 맞지? 아 네 알겠습니다. 가서 야 이거 누가 봐도 개쎄기. 8,000원짜리 원가 8,000원도 안 하는 거 이거 사. 어? 야 이거 사잖아? 너 대청 가서 바로 헌팅 성공한다 진짜야.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. 아 진짜라니까 ᄉ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얼마예요 형님? 이거 원래 ᄉ 35,000원짜리인데 그 우리 오늘 담배 한 대 같이 피우고 친해졌잖아. 32,000원에 줄게. 아 저 근데 아니야 X 싸게 주는 거야 진짜로. 야 바지까지 사면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눈탱이를 존나 때려요 정말. 거의 이런 식이 대다수였지. 그래가지고 아 형님 그럼 저 그거 할게요. 사이즈 혹시. 야 사이즈 풀이야 맞아. 대충 입어 임마. 야 받아가서 뭐 꾸미려고 대충 입은 그게 더 좋아해. 야, 말을 진짜 잘해.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신 차리면 두 손에 봉투야. 너 집에 가고 있다니까. 쓱 치고라고요? 와 전문용어 나왔다 씁. 너 이랬었는데 동대문에서 너 어디 출신이야? 씁이라고 여러분들 씁이 뭔지 아세요? 거의 아는 사람 없을걸 씁? 이게 동대문에서 옷 파는 사람의 전문용어인데 씁이 뭐냐면은 봐봐. 이게 만약에 티셔츠야.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. 내가 직원이잖아. 이거를 뭐 최소 22,000원까지는 팔아야 된다 이런 판매가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지? 그러니까 최소 금고에 넣어야 되는 22,000원이야 근데 이거를 고삐리들한테 4만원에 팔아. 그러면은 18,000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22,000원은 금고에 넣는 거야. 이걸 씁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올려치기를 하는 거야. 딱 봤을 때 이게 호구다. 구두 하나도 막 30만원에 팔고 이랬어. 그럼 금고에는 3만원만 넣고 27만원 낼 거야. 부르는 게 가격이야.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 다음에 인심 쓰는 척 한 뭐 2만원 3만원 깎아주면 좋아한단 말이야. 하지만 실상은 한 5배 뛰기로 판 거지. 가격 물어보면 사야 된다고.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. 형 이거 얼마예요? 어 그거 45,000원. 생각보다 비싸네. 아 네 안녕히 계세요. 야 물어봤는데 사야지. 예? 너 가격 물어봤잖아 사야지. 아 진짜 그것도 진짜 험상궂게 말한다니까? 거기서 좀 고집 있는 애들은 그래도 안 산단 말이야. 그럼 야 한 번만 입어봐 진짜. 야 형 한 번 소원이야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냐? 안 사도 돼 입어만 봐. 그러면은 보통 거의 입어봐요. 좀 별로야. 어 그래도 난 입어봤으니까 벗으려고 하잖아? 사진실 문 딱 닫아. 야 입었잖아 이거 한 번만 더 입어보자. 이거 한 번만 형 한 번만 믿어봐.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입어봐.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. 아 형님 이것도 좀. 야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입어보자. 진짜 무한으로 입힌 다음에 어떻게든 마음에 들게 한 다음에 사게 만들어. 그런 다음에 이제 장사 잘하는 형들은 위에 게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겼잖아. 야 여기에다가 이 바지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? 입었어. 위아래 일단 사기로 한 거야. 야 잠깐만 너 신발이 뭐야?
야, 이거 한번 신어보자. 그래가지고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코디한 다음에 나간 애들이 대부분. 그런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고 우리한테는 칭했었어. 내가 얼마나 양아치였냐면은 야간반이었다 그랬잖아. 난 야간반이어서 밤 8시 출근에 새벽 4시 반 퇴근이었단 말이야. 그 학교 끝나고 난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단 말이야. 그 동대문까지 안양에서. 그러니까 좀 걸려. 1시간에 4시간 반 걸려. 좀 늦었어. 8시까지인데 8시 한 10분까지 갔나? 근데 구조가 주간형이 있을 거 아니야, 맞지? 주간형이 있는데 내가 안 오면 퇴근을 못해. 교대야, 교대. 그 내가 10분 늦었어. 야, 너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어? 바로 뺨때기를 바로 갈기더라? 그랬던 경험이 있었죠. 동대문 누나랑 사귄 적이 있었는데 와... 아직 생각 열받네. 내가 19살 때였어요. 19살 때였는데 그때도 나쁘진 않았어. 그 누나들이 되게 좋아했었어.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대문에서 제일 힘센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나를 되게 귀엽게 생각하고 되게 귀엽게 여기더라고. 형들이 되게 그 인정하는 누나고 여자들한테는 거의 뭐 선망 대상. 근데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약간 좀 골목대장 느낌이야. 나 너무 이뻐해주길래 어? 그래도 아, 저 누나랑 친해지면은 동대문 인생 좀 피겠다 해서 뭔가 좀 나도 아양 떨었지. 좋다고 막 사귀자고 막 그러는 거야.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귀기가 싫더라고. 근데 싫다고는 말을 못하겠어. 무서우니까.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말 돌리면서 위기 상황을 대처를 하면서 넘겼어. 넘기고 거의 보통 4시, 새벽 4시 반에 끝나니까 지하철 첫 차가 5시 반에서 6시란 말이야. 그래서 항상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잖아. 그래서 보통 거기다 술을 먹었거든.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그 누나가 술 먹자 그러길래 거절을 어떻게 하냐. 술 먹었지. 오늘따라 1대1로 먹지. 부담스럽게. 아직도 기억나. 그 동동주 파는 데서 칸막이 쳐져있는데 갑자기 거기 술을 먹지. 오, 얼마나 부담스럽냐.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해. 막 이렇게 동동주 한 잔씩 먹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, 난 너 뭐 좋아하는 거 같은데 우리 사귈래? 뭐 이래. 말투도 되게 남자 같아. 누나 그래도 우리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아? 좀 더 알아보고 하자 하겠어. 자존심이 되게 센 누나였어.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는데 나는 막 내가 거절하고 이러니까 뭐 핀도가 상했나 봐.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게 드덩 제가 가고 있었지. 전화가 띵띵 오는 거야. 거기 그 동대문 그 층에서 가장 무서운 형이 있거든? 어? 뭐지 이 시간에? 어, 여보세요? 야, 어디야?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. 야, 너 X야, 너 지은이 갖고 놀았냐? 아, 네? 아, 지은이 갖고 놀았냐고 X새끼야. 말부터 대답부터 해. 어떤 걸 갖고 놀아? 뒤질래? 너 맨날 뭐 아, 너 갖고 노는 거 아니야? 빨리 말해. 그러면 사귈 거 안 사귈 거야? 사귀어야죠. 그치? 내가 잘못 들은 거지? 아니, 네가 뭐 갖고 놀았다는 얘기에 그래 어이없어 전화해봤어. 어, 집에 조심히 오라고 내일 보자. 뚝. 아, 진짜. 아, 이거 왠지 내일 이대로 가다가 내일 출근했다가 진짜 죽겠다. 바로 전화했지. 누나 뭐해? 어? 나 그 애들이랑 PC방인데? 누나가 아까 나한테 사귀자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해? 어, 유효하지. 왜? 아, 그럼 그 제안 오케이 하려고. 아, 이래가지고 사귀었어요, 정말. 진짜 이래가지고 사귀었다니까? 진짜 억지로? 아, 진짜. 진짜야! 사귄 네가 바본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분위기 자체가 진짜 삭막하고 군대보다 심한 계급 사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거지.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동대문에서 어떻게 이랬는지 나는 진짜 그 열정 하나만으로 이랬던 것 같아. 그리고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? 장사가 안 되잖아? 내 돈 주고 사는 경우도 많아. 내 돈 주고 옷을 사가지고 매출이 0원이야. 뭐 사장한테 어떻게 말해. 내 돈으로 티셔츠 하나 내가 사 입은 다음에 뭐 이런 거. 옷 사고 나서 야외 무대에서 누나들 춤추는 거 봐야 돼. 맞아. 밀리오레. 맞아. 옛날에는 그 밀리오레에 조만한 그 무대가 있었어. 거기서 누나들이 춤을 많이 췄단 말이야. 그래서 옷 사고 누나들 춤추는 거 만드기 핫도그 뜯으면서 구경하고 막 이랬었지. 옛날에 그랬다. 맞아.